함양산삼 항로엑스포 조직위원회 37회차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리부장 김승진 조지입니다. 지난주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직위는 지난해 185개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금년에도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첫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일 서울, 부산, 대구, 창원, 진주, 통영, 김해시 7개의 재외함양군 향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재외향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함양군민뿐만 아니라 재외함양인 전부가 엑스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위원회 3단계 확대 개편 소식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019년 1월 2일에 21명으로 시작한 이후 7월에 2단계를 거쳐 3단계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1월 2일자 경상남도 인사 발령으로 6명이 추가 파견되었으며 함양군에서도 곧 5명을 추가 파견하게 되면 조직 확대 개편은 완료됩니다. 이번 3단계 확대 개편되면서 전보 발령도 있었는데요. 작년 1월 2일부터 홍보부를 맡고 있던 정영희 홍보부장이 경상남도 의회로 전출되고 정현주 사무관이 홍보부장으로 부임하여 엑스포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직위는 CJ-ENM 구조시험과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업무대행 계약을 1월 7일에 체결합니다. 그간 수차례의 자문회의와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의견을 조율하였는데요. 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엑스포 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조직위 직원들도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한기인 연초에 함양군 내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농설계 교육은 1월 6일 함양읍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조직위에서도 함께 참석하여 엑스포 홍보활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함양군청에서는 오는 1월 29일에 대국민 엑스포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 국민적인 협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월 2일부터 5일까지 제4회 함양 꽃감축제가 엑스포 행사장에서 있었는데요. 4일간의 꽃감축제 행사 동안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8만 7천여 명이 방문하여 11건째의 꽃감이 팔렸다고 합니다. 조직위에서도 꽃감축제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함양 꽃감 특판 행사도 있습니다. 조직위 장순천 사무처장님과 홍보단도 함께 참석하여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엑스포 홍보활동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조직위에서는 현재 도민 홍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민 홍보단은 일반인, 대학생, 장애인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엑스포 홈페이지 또는 조직위 홍보부로 서면 그리고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다. 도민 홍보단이 되면 엑스포 5대 입장권 혜택과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포 구독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은 함양 산삼 항로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산삼 엑스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엑스포 채널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그리고 댓글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기획부 시부리부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